렛츠 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없어. 너무 비슷한데. 아니, 내 손인데? 딱 내 손, 봐, 딱 내 끝이잖아. 나에게 맞는 손을 찾았어. 어, 기가 막히게 내 손이네. 오! 좋아, 좋아. 23cm다, 23cm. 자, 선생님. 얘도 23cm네. 23. 손이 다 거기서 먹인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May I ask you something? What's up, man? You know the who's the biggest handprint in here? Big hand? Yeah. 이거 Steven Seagal. Steven Seagal? Steven Seagal. Will Smith. Will Smith. Yeah, there are a couple more as well. See, he has a yeah, big yeah. Steven Seagal? No, no, no. 야 찍어 먼저 야야 야, 빨리 찍어. 우리가 그냥 공동 1등하면 되잖아 수원이. 24 24 24 24 24 24 찍었어 찍었어.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큰 손을 찾았어. 24 24 찾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세요? 만족스럽지 못하시나 본데요? 아 저는 네? 20cm밖에. 아 그래요? 20cm밖에. 전 갖다 내는 족족이 한 21.5에서 21은 아, 21짜리 하나 알려드릴까? 어디 있어 21? 21짜리. 21짜리 이금방 있었는데. 21짜리 어디 있어? 이금방 거의 대부분 21짜리가 많아. 와 아니 한 20이 되십니까? 예? 20이 되세요? 제일 큰 거? 20이 안 되시면 떨어지셔야 되는데. 자, 일단 25 이하 나가세요. 25 이상이 있다고요? 예? 25 이상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크다고 한 사람이 윌 스미스. 뭐 아, 제가 봤어요, 윌 스미스. 스티븐 시갈 정도인데 그분은 한 24 정도고요. 23, 뭐 24 이 정도고. 아, 그분보다 큰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거 나가세요. 여기 카메라 끄시고. 얼마예요? 저는 이름 얘기할게요. 이름 뭐예요? 시갈 형님. 시갈 형님은 안 됩니다. 시갈 형님 제일 커. 아니에요. 저는 더 락걸 찍어 왔습니다, 제가. 아, 더 락이 있었어? 드웨인 존슨이었어요. 야, 드웨인 존슨 게 어디 있었어? 그 드웨인 존슨의 손이 몇인데? 25. 아, 진짜? 20.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아니, 실제로 확인하러 가자. 아, 진짜. 오세요, 그러면. 들어와. 아, 드웨인 존슨이 있었어? 어디? 어디? 자기 공식적으로 좀 재주세요, 둘 다. 내가 재줄게, 내가. 어, 이분 봐라, 이분 봐라. 어, 23밖에 안 돼요. 23. 23. 무슨 소리야? 이거 봐봐, 옆에 냈잖아, 잘. 뭐 다른데, 23. 23도 안 되네. 오, 22점. 아니야. 23. 야, 22.7이네. 아, 그러니까 23이야, 23. 23이 맞아. 봐줘서 23이네. 이 사람이 드웨인 존슨이야? 어? 드웨인 존슨 이분이 아니고.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웨인 존슨, 이거예요. 야, 저봐, 저봐, 저봐. 뭐야, 21이잖아. 뭐야, 21인데. 뭐야, 이거. 오케이, 그러면 형 탈락합니다. 무슨 탈락이에요? 탈락이지. 왜 탈락이에요? 저도 스티븐 시갈이랑 윌 스미스 다 찍어놨는데. 다 찍은 게 아니지.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나는 윌 스미스. 난 윌 스미스. 아니, 형은 드웨인 얘기했을 거야. 아니야. 윌 스미스. 아, 땡. 시갈이 형 손이 얼마나 큰데요. 큰 손이야. 아, 있다. 자, 22. 맞죠? 아니, 이쪽으로 줘야죠. 뭘요? 이쪽으로 줘야지. 그래, 그래도 22. 22.4. 무슨 22? 22예요? 내가, 내가 찍을 때. 내가 찍을 때 완전 다르다. 어, 이걸 재요, 이걸 재. 여기서 봐봐. 23. 야, 그래. 아, 그래. 23.5. 23.5. 23.5. 내가 이걸 이렇게 됐어. 나도 이렇게 됐어. 어, 23.5. 아, 22. 23.5? 왜 22야? 아니야, 또 우기고 있는 거야. 아, 저 형 왜 이렇게 우겨?
제게 제일 커요. 제가 23점 넘었어요. 24 정도 나와요. 누가요? 저기 이름 모르는 분. 내가 맨 처음에 갔던데 우리. 그러면 사진으로 찍힌 걸로. 그 사진 찍힌 게 있잖아. 판매하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24.7 뭐 이렇게 나와. 이거 제일 가져가신다. 네, 이게 클린턴 이스트우드. 24.7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티븐 시가 형님. 올해 판매 끝에 24cm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0.7 10cm 차이로 김지원 씨가 1등을 오케이 인정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 오 이게 뭐예요? 황금 볼. 이게 뭔데?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내일 알려준대. 이걸로 치는 거야.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형이 못 챙기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찬스를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잘 챙겨. 자 가시오. 찬스 볼 갑시다. 김치볶음밥이 맛있을까? 오믈렛이 맛있을까? 카레 있고, 오믈렛 있고, 돈가스 있고요. 양념치킨이 있는데 그러네. 스위트 양념치킨이 있네요. 여기 해물라면도 있어요. 떡도 들어가. 떡라면에 막 계란에 Here's Tupperware. Do you want sharing, please? Yeah. Thank you.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해요. 달고짜고 저 이제 양식 준비 안 해주셔도 돼요. 벌써 늦게? 늦게. 질렸어. 야, 이거 먹어도 토마토고, 이거 먹어도 토마토고. 나 토마토야, 죽을 것 같아, 지금. 야, 그나마 토마토고 나 지금 크림 나왔으면 더 늦게 했어. 주인이 뭔가? 김치찌개, 짜장면. 그냥 개운한 거, 김치찌개 같은 거. 쟁반 짜장 먹고 싶다. 아, 쟁반 짜장 너무 먹고 싶다. 그 토마토 수 있어. I want spicy 양념치킨. One omelette? Omelette? Omelette, sure. And? This one. Sure. With the ramen? Extra spicy. Extra spicy, got it. Got it. So, any drink? One tomato soup. I'll try out tomato soup, okay? One kimchi paralyzed. Yeah. One seafood ramen. Ramen, so got it. 주문은 다 시키셨고. 네. 미션 있어요? 나오기 전에 저희가 또 찬스볼을 찬스볼 또 있어요? 먼저 첫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골프를 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다. 이거를 안다고 다? 조선 시대라고요? 조선 시대다 생각하고 아니면 있습니다. 그래 조선 시대 때 말 타고 골프 치고 그랬잖아. 말 타고 하는 게 무슨 골프야? 카트가 없으니까. 아니 태국 보면 말 타고 카트가 없으니까 말 타고 가서 나무로 치고 그랬어. 공은 뭔데? 공 그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응. 야 이거는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쉽다. 아 쉽으세요? 네 쉽죠. 하나. 하나 둘 셋. 아. 조선 시대에 만약 골프를 쳤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포츠가 되겠죠. 영국과 무슨 해외랑 교류가 있던지. 조선시대 거의 우리나라 거의 조선시대 끝물쯤에 하지 않았나? 맞아요. 나도 비슷한 생각. 나무로 했던 거고. 내가 유추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이제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했거든. 왜? 조선시대 때 선글라스 썼었어. 상투 쓰고? 이제 의상도 조금 서양화되면서. 선글라스 쓰고 막 이렇게 햇빛 나면 이러고 있고? 산도가 치면 이방이 나이시한 하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 선글라스를 뭐라고 불렀어? 영어를 해? 선글라스. 그냥 정답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중간에서 많이 곤란한데. 자, 그렇다면 정답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골프를 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다. 정답 5입니다. 야! 1897년도에 처음. 그쵸. 맞아. 그쵸. 알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골프장도 있었어요? 아 골프장은 없었을 거야. 그럼 어디서 쳐? 원두럼 쳤지. 아 다 샌드야? 이게 형이 말하는 거야. 다 샌드야? 아니, 형이 말하는 골프를 정식으로 지금처럼. 야 이건 내가 맞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지. 저게 아니, 무슨 골프야? 기록이 저렇게 나와요. 기록에 역사야. 역사야 형. 저를 인정할 수 있게 납득을 시켜주세요. 아 그래 그래서 학창 시절에 납득이 안 돼서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고. 골프장에서는 꼭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안 쓴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모두 다 X를 선택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안 쓰고 한 적이 몇 번 있거든. 아, 그게 법이야? 아니, 그게 룰인 거예요? 만약에 룰이 있다면 제일 당했겠지. 모자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선수가 안 쓴 거 본 것 같아. 야, 어차피 심리싸움이야. 아, 심리싸움이야? 네. 뭐가 심리싸움이야, 이게. 야, 문제랑... 형이 정답이 있는데 왜 심리싸움이야? 아니, 심리는 형이 많이 불안한 거고.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골프장에서는 꼭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예! 제가 안 쓴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파라솔 거둘까? 거둘까? 왜냐면 이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선선하게 불고. 눈 빠져. 여기. 됐어, 나. 아우, 바람은 선선하게 불 좋네. 지금 딱 좋다. 그래, 지원이 형이 안 썼으면 안 쓰는 거야. 제가 안 썼어. 그치. 야, 그게. 이 형이 만약에 안 써서 들어갔는데. 클럽하우스 제재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럼 이 형 여태까지 골프 안 쳤을 거야. 그래. 내리 정확하게 박혀 있으니까. 어, 그럼요. 골퍼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골프채는 몇 개로 제한되어 있을까요? 아, 내가 알았는데 기억 안 나.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야, 선데? 나 수능 볼 때도 내 거 컨닝하는 애 있었어. 아직도 재수하고 있어. 지금 나 14살이야. 어떡하냐.